몸에 살이 찌면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살이 얼마큼 그렇죠. 쪘는지. 네네. 근데 혈관은 그야말로 찾기가 애매한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제 혈관에 살이 쪘는지 날씬한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혈관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 최근 허리 둘레가 두꺼워졌다. 두 번째, 혈압이 높은 편이다. 자, 세 번째, 가족 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 네 번째,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다. 여섯 번째,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계단을 오를 때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예. 여덟 번째, 담배를 피운다. 자,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나요? 전 한 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개요? 저 웬일로 하나도 꼽지 않았어요. 이야, 이진희 씨. 이야. 혈관은 괜찮은가 봐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이야. 이 중에 이제 세 개가 넘어가면 혈관 건강 주의 단계로 보는데요. 지금 김영자 선생님 세 개 정도 나오셨잖아요. 때문에 네. 평소 생활 습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섯 개가 넘어가면 혈관 건강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휴, 혈관 비만이라니 참 원조 몸짱 치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은 어쩔 수가 없지만 혈관은 좀 지키고 싶은데 혈관 몸짱이 될 수 있는 방법 좀 내놔봐 주세요. 네, 네. 그러시죠. 알고 저희가 김영자 씨를 혈관 몸짱으로 만들어 드릴 특급 비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아, 알겠어요. 이거 구기자요. 구기자 아니에요? 구기자죠? 맞죠? 구기자는요. 청량이 유명하더라고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앞에 놓인 건 바로 구기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기자는 청량에서 60에서 70%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구기자는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자생하는 구기자 나무의 열매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물론 각종 비타민, 칼륨,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삼, 하소와 함께 동양의 3대 명약으로 불려왔는데요. 과거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또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와 탑 모델 미란다 커가 변치 않는 아름다움의 비결로 이 구기자를 꼽았다고 합니다. 오, 진시황부터 마돈나까지 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 지킴이었네요, 구기자가.